2023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대만 타이중시 베이퉁구 장례식장에서 83세였던 라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라이 노인은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소위 부동산의 거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애도를 표했죠.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 많은 건물과 재산 다 누가 물려받기로 한 거야?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18살이었던 자신의 아들 샤오라이에게 넘겼습니다. 자, 83세 할아버지의 18살 아들. 이거 완전 막둥이 아닌가 싶죠? 사실 이 할아버지는 본처 첫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남자 두 명, 여자 두명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네. 내 대를 이을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것조차 힘드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거 어쩌냐. 걱정이 된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며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며느리를 골라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과 잘 살아달라고 며느리 구해와놓고 자기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싶으면 며느리 만지고 더듬고 참다 참다 이첫 번째 며느리 열받아서 난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그렇게 아들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라이 노인은 또다시 다른 며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구한 여자가 첸이라는 여자였어요. 첸 씨는 가족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래저래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그녀는 본 인도네시아 며느리가 있었는데 도망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괜찮다면서 그냥 그 아들과 결혼을 해요. 자, 지금 둘째 며느리가 또 들어왔죠. 이 라이 할아버지의 본처 할머니는요, 설마 또두 번째 며느리한테도 그 짓을 할까? 설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할머니가 무심코 이 며느리와 둘째 아들 집을 찾아왔는데 웬걸? 대낮에 집 문이 잠겨 있네. 사람의 촉이요, 정말 무서워요. 이때 할머니 촉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가 집안 창문을 엿보게 되는데, 이놈의 노망난 할망구하고 이 며느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또 난리네. 미쳤나, 지금? 라이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 첸이 둘이 뒤엉켜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샤오라이였습니다. 이뭔 개족보야. 이런 상황에 본처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남편과 며느리, 첸을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이두 사람, 3개월간의 징역형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 열이 받아버린 이 라이 할아버지는요, 이 라이 할아버지는 뭐 젊은 여자와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본처를 쫓아냅니다. 너 나가! 아니, 본처뿐만이 아닌 첫째 아들과 나머지 딸들까지 다 쫓아내요.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빼고 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며느리 첸과 이 시아버지 라이 할아버지가 같이 아이까지 낳아 산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고 바로 2년 뒤 첸의 남편이자 라이 할아버지의 지적 장애가 있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의문의 죽음. 첫째 아들은 쫓아냈고,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 이 라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이 한명더 있긴 하잖아요. 며느리 첸과의 사이에서 낳은 샤오라이. 이 샤오라이를 자신의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들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가 죽는 상황에 자신의 전 재산 상속자를 하나뿐인 아들이 된 샤오라이에게 다 넘기고 죽은 거예요. 그 재산이요, 현금으로만 1억 1,500만 위안이었고요. 부동산들까지 하면 더 재산은 불어나는데, 이때 샤오라이의 나이 고작 18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된 거죠.
아, 여기서 1억 1,500만 위안, 하나로 207억 원입니다. 207억 원. 이게 현금으로만 이 금액인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샤오라이는 자기 수중에 이 많은 재산이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자, 라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례식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 샤오라이. 엄마 첸이 듣기로는 아침 7시에 자기네들 재산 관리해주는 보좌관이 상속 문제로 샤오라이를 부른 걸로 아는데, 그런데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왜 아직까지도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 장례식장에 본처와 후처이자 며느리였던 첸딱 맞닥뜨린 거예요. 본처 입장에서는 여간 꼴보기 싫었겠죠. 내 남편과 그의 재산을 다 가로챈 걸로 보였을 테니까. 본처 아내는 자기 아들에게 유산 물려주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들 쫓겨났고 둘째 아들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이첸 또한 자기 아들 샤오라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길 바랬겠죠. 그렇다 보니 이둘 라이 할아버지의 재산, 이 유산 쟁탈전을 엄청 벌였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작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원숭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도 샤오라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때 엄마 첸이 아들과 그리고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없고. 뭐야? 이에 첸은 아들을 불러낸 보좌관 있죠. 그 보좌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왜냐면 이 보좌관의 아버지도 자기 집안의 뭐 재산이나 땅, 뭐 혹은 건물 일부를 관리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수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각각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이런 첸의 말에 이 보좌관의 아버지는요, 경찰에 신고는 우선 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왜냐면 실종된 지 24시간은 지나야 경찰이 접수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우선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엄마 첸은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를 시작하는데, 당일 오전 11시쯤 신원불명의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남자 시신. 확인 결과 샤오라이였어요. 아니, 엄마 첸은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다가 엄청 효자에,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 대학도 엄청 좋은 곳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엄마 채는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산 상속 문제 처리하러 갔던 아들이 왜 갑자기 죽은 채 발견돼? 이건 분명히 누군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내 아들을 죽인 게 틀림없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채는 찾아옵니다. 실종 당일 내 아들 샤오라이를 유산 상속 문제로 불러냈었던 보좌관. 할아버님의 재산, 유산 상속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님께서 유일한 아들 샤오라이에게 재산을 넘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샤오라이가 죽은 지금 그의 배우자인 제가 재산 상속자입니다. 응?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 아들 18살, 결혼 안 했는데 무슨 배우자야? 그것도 보좌관, 자기가 샤오라이의 법적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때 당당하게 보좌관은요, 현금 207억과 부동산 제가 가져갈게요. 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좌관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예요. 이 보좌관 남자예요. 24살 남자.
18살 우리 아들이 당신과 결혼을 했다고? 이뭔 개소리야. 우리 아들 이성애자야. 여자 좋아한다고. 뜬금없이 우리 아들이 왜 당신과 결혼을 해? 실제 샤오라이는 불과 몇달전 같은 학교 여학생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걸로 힘들다고 심리 상담까지 한 애였어요. 그런 애가 갑자기 왜? 그것도 라이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그 시점에 왜그 재산 관리해주는 24살, 24살 보좌관 지랑 결혼을 왜 해? 하지만 이 말의 보좌관은 당당히 무언가의 내밉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결혼 증명서를.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라이 할아버지 장례식 날인 거예요. 11시에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결혼 신고 그 시간이 같은 날 오전 9시야. 뭐야? 그럼 우리 아들 혼인 신고 후에 2시간 만에 죽은 거야, 그럼?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딱 그려지잖아요. 이 보좌관 이 새끼가 재산 노리고 아침 7시부터 우리 아들 불러내서 어떻게 꼬드겨? 혼인 신고하고 바로 죽여버렸네, 이 새끼가. 자기가 배우자로 등록되면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소름인 건요. 이 보좌관과 샤오라이, 당연히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좌관의 아버지와 이 아들, 이 부자는요, 오랫동안 샤오라이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부자. 이 보좌관의 아들과 샤오라이는 사건 발생 한달 전인 4월 달에 딱두번본 사이였습니다. 아니, 딱두번 봤는데, 갑자기 그 남자와 연애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떡하니 해버려. 정확하게 무슨 말로 어떻게 꼬드겨 혼인신고까지 한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CTV상에 찍힌 정황과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보면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이 보좌관이 샤오라이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가 재산 넘겼잖아. 그거 처리할 게 남아서. 너 뭐뭐 서류와 이것저것 좀 챙겨서 형집 쪽으로 와. 그래서 샤오라이가 집을 나서는 게 찍혔어요. 그후 오전 8시 45분 정도에 이두 사람이 보좌관의 집에서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둘은 인감과 여러 가지 서류를 챙겨서 혼인 신고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이때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 말에 의하면 나이가 좀더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어려 보이는 남자한테 여기 서명하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 보이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다그치는 듯한? 막 빨리 하라고. 이렇게 막 다그치는 느낌? 여튼 두분다 오셔서 서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9시 50분에 혼인신고까지 끝냅니다. 그렇게 결혼 파트너가 된 건데, 도대체 뭐라고 꼬드겼길래 혼인신고까지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애자였다는데, 여자 좋아했다는데. 아니, 혹여나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뭐 둘이 전부터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 재산도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옆에 사람이 혼인신고 하자고 하면 보통적으로 좀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내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닌가. 머리도 똑똑한 남자였다는데 도대체 왜 그날 혼인신고를 한 거였는지. 여튼 혼인신고 후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두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둘이 집으로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후인 오전 11시 8분경 쿵! 샤오라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 피해자가 사망하기 2시간 전 의문스러운 혼인신고를 한 사람,
당연히 보좌관이 용의자로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맨 처음 샤오라이가 자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정 문제로 평소에 좀 샤오라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날 스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엄마 채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 전 아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따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모시고 여행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앤데, 거기다 명문대 입학하고 재산까지 물려받은 이 마당에 갑자기 우울증 무슨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CCTV 확인 결과 샤오라이가 건물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좌관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생뚱맞게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옷은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있는 건 운동화였습니다. 자기가 샤오라이와 함께 신고 입고 들어갔던 모든 걸 다시 다 벗고 챙겨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지. 거기다 샤오라이가 방금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CCTV에 찍힐까봐 계단을 통해 내려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거기다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이 보좌관 여자친구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서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샤오라이와 혼인신고를 한 건지. 여러 가지로 와, 이 새끼가 죽였네. 당연히 이 결혼은 무효지 싶은데, 경찰은 보좌관이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샤오라이를 발코니 쪽으로 꼬드겨 오게 한 뒤에 거기서 이제 밀어버린 걸로 추정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좌관 체포가 되는데 웬걸 갑자기 다시 나와요. 왜? 30만 위안, 한 5,400만 원 정도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샤오라이의 부검까지 이어지는데,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어요. 오른손만 골절이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검인은, 와, 내가 진짜 이 시신 저 시신 부검 많이 해봤는데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머리에 골절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추락으로 죽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본 거예요.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먼저 살해당했고 그 후 건물에서 떨어진 것처럼 추락사로 위장된 것 같다고. 게다가 이상한 게 샤오라이의 오른쪽 손에 주삿바늘 자국 같은 게 4개 발견된 거예요. 목에도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 아, 그거는 샤오라이를 병원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하면서 주사 맞은 거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됐던 게요, 간호사는 왼손 손등에 주사를 놨는데 안 맞죠. 지금 들어보셨을 때 누가 봐도 보좌관 이 새끼잖아요. 돈 노리고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6월 21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 보좌관이 죽이지 않았다, 추락하기 전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보좌관이 죽였다는 증거 될 수 없다, 통신기록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등을 봤을 때 둘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 신체 접촉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재판 보좌관 무혐의 나왔대요. 무혐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뻔히 같이 올라가는 게 찍혔고 그러고 얼마 안 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건데 무슨 제3자가 죽였다면 CCTV에나 뭔가가 찍혔겠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샤오라이가 재산 상속받고 일주일, 혼인신고하고 2시간 만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샤오라이가 죽으면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 딱 한 사람 뿐이잖아요. 이 보좌관. 그런데 무혐의. 샤오라이의 오른쪽 손에 주삿바늘과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졸린 자국,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혼인신고하고
샤오라이가 추락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신고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샤오라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상속해달라고 바로 그 첸한테 들이밀면서 얘기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한데 무혐의. 이 목 졸림 흔적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목 보호대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추락하고 시신 이동시키면서 구조대가 살리려고 목에 이제 보호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졸린 흔적처럼 생겼다고. 아니 법의학 의사들이 멍청입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게? 그리고 목 보호대는 목 자체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왜 목에 멍이 생깁니까? 검찰이 한다는 소리하고는 참.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건 현장, 이 샤오라이의 집에서 맥주캔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 조사해 보니까 술에서 마취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샤오라이의 DNA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샤오라이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도 이 용의자 보좌관도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샤오라이가 물려받은 재산이요. 현금만 207억 정도에 부동산만 3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 가치만 2억 7천만 위안으로 한화 48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86억 원. 와, 어마어마하죠. 보좌관은 줄곧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샤오라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인 라이 할아버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에 멍이 있었는데 그걸 샤오라이도 봤어요. 그 이후 샤오라이는 늘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인 것 같다고. 많은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은 지금 자기도 아버지처럼 살해당하는 거 아닌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살게 되니까. 자기 너무 무섭다고. 라고 보좌관이 주장했어요. 이말 사실인 걸까요? 답답하죠.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데. 이 사건이요. 202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무혐의로 풀려난 것 같고, 이 첸이, 엄마 첸이 다시 재판을 걸면서 정확하게 결론은 아직 안난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18살 소년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지 일주일 만에 알수 없는 혼인신고를 하더니 2시간 만에 사망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